안녕하세요. 선물 포장 강사 김영희입니다. 선물 포장은 다양한 포장지와 여러 가지 기법으로 아름다운 포장을 만드는 공예입니다. 그럼 오늘 쇼핑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쇼핑백 만드는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둑지, 리본, 양면테이프, 칼, 펀치 등이 필요합니다. 바둑지는 잘라 2분의 1만 사용하는데요. 한쪽 끝에 시접 부분 1cm를 접고 양면 테이프로 붙입니다. 바둑지는 워낙 코팅이 되어 있어서 끝부분에 양면 테이프가 띄어지지 않으니까 바짝 붙여서 양면 테이프를 띄워놓으세요. 해서 반을 접어 양면 테이프 약간 띈 부분을 먼저 붙이시고요. 일자가 되게 접습니다. 하고 양면 테이프는 손으로 잡고 그대로 떼시면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쇼핑백을 만들 원통을 만들고 나서요. 자, 지금 밑부분을 먼저 접을 텐데요. 밑부분은 지금 선물할 상자의 밑부분에 맞게 사이즈를 재신 후에 접습니다. 저는 한 5cm 정도를 접겠습니다. 접어 놓으셔서 밑부분을 만들 텐데요. 양쪽으로 먼저 한쪽에 반을 접고 안쪽에서 피신 다음 삼각형으로 접습니다. 이때 중심을 잘 맞춰서 접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 마른 목걸로 접으셨으면 이제 밑부분을 만들 텐데요. 이 중심 부분에서 1cm 넘어가도록 아랫부분을 먼저 접습니다. 접으시고 양면 테이프를 1cm 넘어간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시고요. 양면 테이프를 띄시고 다시 위쪽도 중심에서 1cm가 넘어가도록 이 양면 테이프 끝쪽에 맞도록 붙입니다. 하셔서 지금 이제 밑부분을 만드신 건데요. 밑부분을 만드신 후에는 옆부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옆에는 이 선이 꼭지점에 마주치는 부분에 접습니다. 양쪽 다 똑같이 접겠습니다. 양쪽 다 똑같이 접으셨으면 이제 쇼핑백을 필 건데요. 전체를 다 피신 후에 네모나게 밑부분을 네모나게 먼저 해주시고요. 양쪽에 저희가 접었던 부분을 안쪽으로 넣습니다. 다 똑같이 안으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쇼핑백 모양처럼 한쪽으로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쇼핑백이 완성되었습니다.